일본은 이미 김영웅이 정복했다고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바로 여러분들 네, 이시카와 링고의 친구들이고요. 이 게임 진짜 특이하게 여러분들 자막은 한국어인데 인터페이스는 일본어예요. 네, 이렇게 공식 지원을 하더라고요. 인터페이스는 한국어를 지원 안 하는데 자막은 한글로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번 이 게임 선물 받은 게임이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싸우고 있죠? 자, 저는 싸우지 말고 그냥 딴 데로 갈게요. 딴 데로 못 가네. 싸워야 됐고. 아아. 손가락이 부러진 것 같아. 그래, 네 손은 안 부러졌네. 좋아서 고마워. 항상 글러브를 끼니까 그런 거야. 타이밍 최악이네. 뭐 손바닥으로 치던가. 네, 그죠? 약간 쿠니오 같은 그런 느낌이죠.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마도 여기도 기다리는 놈들이 있으려나? 틀림없이 이걸 루팅하고 있는 거야? 뭐지? 뭐야? 아, 빵엔 나오네. 오, 14엔 링 뜯는 거네요. 아, 잠깐만. 얘도 뜯어야지. 뭐야? 못 뜯나? 문 열어! 안 돼! 문 열라고 하는데, 네, 그거네요? 어, 뭐야? 아, X키 누르면은 담배를 무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뭐냐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다니네요. Z키를 누르면은 막 이렇게 입을 갖다 이렇게 네 퍼끔퍼끔 하는데. 가자고. 어우 씨. 갑자기 X를 눌러가지고 점프를 하라고 나오네요. ZX키 동시에 누르면 점프를 하나? 오, 그러네. 점프를 하는구나. 야, 겨우 2엔 가지고 있어? 20원 가지고 있네요. 20원? 오, C키를 눌러서 불량 모드로 들어간대요. 네. C키를 누르면은
그냥 막 보이면 싸우네 그냥. 상당히 바이얼런스한 그런 게임이네요. 중옥보다는 발차기 훨씬 세네. 빨리 다 뒤져봐. 이게 애들 시체 위에 올라가가지고 Z키, 뭐냐, R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루틴을 하네요. 뭐야, 다 빵원이야? 아무것도 안 들고 있네.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잖아! 뭐야. 어우, 뭐야, 패스업 하고 있는데? 아.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루팅이 안 되네요. 싸움 끝나고 나서 루팅할 수 있다. 빨리도 온다. 얘가 지 손가락 부러먹는 바람에 어느 손가락? 새끼 손가락? 언젠가 자를 거니까 잘 됐네. 미용. 자를 거니까 잘 됐대요. 참 위로가 된다. 민구 이거 봐, 머리 터졌어. 장난 아니네. 손가락은 어때 캔? 토너먼트는 어쩌지? 무슨 토너먼트? 얘 다음주에 시합이야. 아파. 복서치고는 손이 너무 부드러운데 최악이다. 준비도 많이 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토너먼트는 또 있을테니까. 호호나 놈들이다. 여기 있던 놈들은 남구에서 온건가? 열차에서 만난 3인조는 하쿠타키고 세계 학교 연합이라 나쁘지 않네. 그건 그렇고 링고, 야마우치 애들이 우리랑 합치자고 했다던데 왜 싫다고 한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들만으로 충분하잖아. 그래 맡겨둬. 병원에서 목발 짚고 있으면 똥 싸는 것도 도와주겠네. 마사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룰 업적도 생각해야지. 다른 애들 상황도 이해하지. 만약에 우리 2학년 5명에서 3학년들을 다 잡으면 엄청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만화를 너무 많이 봤네, 개짱. 마사로, 만화가 얼마나 쩌는데? 그러고 있네요. 준비됐어? 야, 따라갈게, 주장. 내가 왔다, 친구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자, 애들 다 조패로 가는 거겠죠? 보니까. 순식간에 동료가 네 명이 늘었네요. 일단 루팅은 가야겠죠? 24원 좋아요. 여기 앞에 있는 애 불량 학생들인 것 같아요. 불량 학생들. 누군가 했더니 무슨 일이야 꼬맹이들.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냐? 감당할 수 있겠어? 보면 알겠지. 난 들어본 적이 있어. 네가 이시카링고, 그리고 네가 나카무라 겐이구나. 내가 누군지 알겠지? 모찌롱. 자, 그렇다면 내 놈들 같은 버러지들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보여주지. 발로 밟아줄 테니까 무서워서 떨지 마라. 그 정도는 해줘야 깨닫는 게 있겠지. 자기 자신을 밟아준다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이라도 하게? 뭐야, 너 맞짱이라도 뜨자는 거야? 뭔가 잘못 알고 있나 본데. 여기는 복싱 링이 아니야. 카운트다운 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링이었어. 너 얼마 가지도 못해. 내 말이, 누가 입에 흙이라도 쳐놓지 않는 이상 입만 계속 놀려낼 테니까. 해볼까? 미친듯이 달려드네요 갑자기.
가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오요소 있지? 오요소가 무슨 뜻이죠? 너의 태양에 관해서 내가 윗분들께 반박할 건 알고 있나? 몰라? 그런가? 나는 너희 태학에 관해 문의를 했다만 교장 선생님은 교사가 학생 전체를 돌봐야 한다고 하셨다. 대략이에요?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묻자 태학보다는 유급이 낫겠다는 말씀이셨다. 그걸 듣고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데모요 센세이! 뭐 저희 편이시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래서 이번 봄에 너희가 졸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니? 아, 아리가또, 센세이! 잠깐, 가끔은 수업에도 나오도록 마가리마시다, 센세이! 노력해보죠. 이상이다.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러면서 가죠. 에이시카와! 하이, 센세이! 넌 똑똑한 놈인데 행동을 좀 바로 하면 어떻겠니? 저는 어떤데요 선생님? 사카시 넌 말이야 미안하지만 바보야.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가봐. 나 담배 끊었어. 나도야. 걔는 갖고 있으려나? 걔 다이어트 중이잖아. 그래 맞아 언제야 3주 뒤? 8강전? 맞아 올림픽처럼 하루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너 전에 토너먼트 보러 간 적 있지 않아? 갔었는데 까먹었네. 그럼 역으로 갈까? 그래 그러고 보니 너 전에 한가 빌려가지 않았냐? 아 됐어. 근데 남자의 약속이니까. 그니까요. 아 맛있었다. 우리 퇴학당 하려나? 어젯밤부터 졸려서 정신이 없어. 아니겠지 졸업식 전에 그럴리가. 무슨 차이야? 그 놈들 졸업 인원을 맞추려는 작당이라도 하고 있는 거겠지. 퇴학시키면 걔네는 평판도 나빠질걸? 덜 떨어진 두 명을 퇴학시키는 게 그 계획에 들어있을지도 모르지. 너 나중에 야쿠자가 될 거라더니 이상한 생각을 하네. 우선 인정을 받아야지. 졸업장 없으면 못 들어가? 밑바닥밖에 없어. 띠용. 이건 좀 원근본 없는 불량배 게임이야. 언역에 온 사도 많고 아무 공인 가게 미네 믿고 걸러야지. 자본주의 보스주의. 이거 제가 하려고 했던 게임 아니고 추천받은 게임입니다. 선물 받은 게임. 어이 산다 끝내지마 이러는 거죠. 뭐야 맥주도 팔고 술도 팔고 우유도 팔고 막 이상한 거 다 파는데요? 네. 머핀? 됐어 필요 없어. 매점에서 매점이야 이거 아니면 편의점이야? 얘들아 못 싸우나? 아 이렇게 하면 싸울 수 있는 거구나. 아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그니까요 담배 끊었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안 끊었네요. 아이고 그런데 못 들어가네요. 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메뉴를 볼 수 있다고? 스테이터스죠? 이시카와 링고 이시카와라고 적혀있네요.
나카마 타베모노 돈카스 뭐냐 돈카스 샌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네요. 어우 씨 갑자기 싸운 거네. 미쳤냐 너? 죽고 싶어가지고. 아. 목적이 뭐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 게임은 자유도가 좀 높은 게임이라고는 들었거든요. 학교 들어와서 수업 받아야지. 선생님한테 싸운 걸 수 있나? 안 되네요. 성적표야? FFFFF야? 도서관인가? 도서관에서 책 빌려가지고 책 읽는 것 같은데요? 맞나? 공부하는 건가? 아 담배를 피든 공부를 하든 시간만 보내면 스토리는 진행된다고요? 그럼 공부를 해가지고 범생이가 돼봅시다. 보면 능지 상승하나? 그럴 수도 있죠. 쟤는 뭐 하는 거야 저기서? 야 너도 같이 와가지고 공부해. 그 자리에서 책 한번 다 읽어봅시다 한번 어떻게 되나? 이거 게임이 특이하네 근데. 자막은 한글인데 왜 그거지? 인터페이스는 한글 안 해줬지? 애들 대사 치는 거는 한글인데 이 책은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다고? 이제 쓰러질 것 같다. 집에 갈 시간이야. 자고 일어났어요. 게임 세이브. 샌드백이 있네 집에. 안녕 추장. 아이고 너 멋있단다. 선생님이 너 좀 돌봐주려 해서. 어이 조당다로. 어머시래. 그러지마 주장. 나 알잖아. 간단히 물러서지 않을 거란 거. 어이 알았어. 하지만 오늘만이야. 잊지마. 그래 린거 알겠어. 도자야 요즘 어때? 시로는 잘하고 있어? 나 이제 안 다녀. 그래? 이제 곧 대학이 코앞인데다 나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지원할 거야? 아무데나 상관없어. 엄마처럼 집에 있지 않으면 그걸로 됐지. 이렇구나. 아이스케라 아직 만나고 있어? 아니 헤어졌어 멍청한 놈이라. 왜 그래 진짜야. 걔 연애 편지 쓸 때 글자도 틀리고 어떻게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걔 머리 좋은 줄 알았는데. 애 주장 걔 창던지기 선수잖아. 그래서 훌륭한 종목 아니야? 다른 애 훌륭하지만 창던지기는 너무 단순해. 그런가? 머리 좋은 사람이 좋대요. 그럼 아이코 여기서 이만. 이따 봐 주장. 내일 아침에 마저 얘기해. 오이 아 뭐야
역사 수업이야? 수업 듣고 있네요, 수업. 아, 이거 누르고 있으면은, 아, Z키를 누르고 있으면 공부를 하네. Z키를 누르고 있으면 공부를 하네요. 아이고, 이거 진짜 눌렀어야 되는데, 이거 안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거였네. 여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래요. 어제 재단을 다 깼어. 엔딩이 장난 아니던데 아직 흥분이 사라지지 않아. 나도 빌려줘. 미안 링고, 내가 말했듯 아마한테도 게임은 안 빌려주기로 했어. 친구의 일을 부러뜨리지 않기로 나도 약속했으니 유감이군. 남자의 말은 천금과 같다고 링고. 특히 자신과의 약속은. 그래 그렇지. 친구 아니었으면 이빨 부러뜨렸을 거라고 하네요. 네. 화장실. 화장실 들어가봐. 못 들어가냐? 어, 아이코다 아이코. 아이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네, 어, 사랑 애자에다가 아들 자자 해가지고 애자죠 애자. 그래서 링고, 너도 같이 나랑 같이 디스코 갈래? 응? 농담이야. 아이고야 아이고. 기아 발언이 아니고 네 아이코 제 그거라고요. 한자 네 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땡땡코 땡땡코가 이제 그거예요. 무슨 무슨 자 무슨 무슨 자. 얘는 뭐 하고 있냐 저기서.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하러. 똑똑해져가지고 도쿄대에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자고. 오케이 공부해. 자 열심히 수업 받을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트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요. 나가 아이코 한국어를 읽으면 으붐. 무슨 말이냐고요? 저도 모르겠네요. 뭘로?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못 가고. 얘한테 말 묻거나. 공부를 하거나 묻거나. 놀이터 가서 운동할 수도 있고 마을에서 양아치들 파밍 할 수도 있다. 힌트를 주자면 돈이 이김. 최중요 컨텐츠다. 알바하거나 돈 내고 복싱 학원에서 쌍을 배우거나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할 걸 찾아보자.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은 인생을 무의미하지 않게 살려면은 공부를 해야죠. 공부 똑똑해져야죠. 어이 남이 괜찮은 책들 어디다 치웠어? 사회적 실험을 하나 하고 있어. 어떤 아무도 쥐에게 미래의 출구를 알려주진 않지. 쥐랑 비교봤더니 참으로 영광이네. 어이 어이 어 요거 했자. 책 읽어줍시다. 공부는 무의미하다고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텔리 야쿠자가 돼야지. 네. 여러분들 이게 배워야지 이제 야쿠자도 잘할 수 있죠. 배워야지 여러분들 야쿠자도 월급이 올라가요. 참고로 이게 뭔 와무 중고딩처럼 평생 개만하며 때울 수도 있단 넘개만하며 중고딩 때 보내다가 자식에겐 공부 강제로 시키며 학원 12시까지 매일 와. 네, 그럴 거예요. 네. 저는 제 아들이나 딸 있으면은 네, 학원 12시까지 보내버릴 겁니다. 학원 12시까지 보내버릴 거예요. 돈만 있다면. 이 책은 내용이 없어. 어이 어이 남이 공호 그래 여무서. 자 읽고 있죠 열심히. 자기는 평소에 책도 안 읽으면서 아 게임이니까 읽는 거죠. 평소에 안 읽으니까 게임에서라도 읽어야죠. 이전 생각 못하는 거 봐. 자본주의 보스주의 안 그래요? 현실에서 안 읽으니까 게임에서라도 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열심히 이제 책을 읽어줍시다. 책을 다 읽어버려. 아 그래요? 그거랑 비슷해요? 약간 주인공이 쿠니오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쿠니오하고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이 도트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열혈 시리즈의 쿠니오하고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게임이죠? 네, 저도 쿠니오인 줄 알았다고요? 네, 저도 쿠니오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아예 다른 친구예요. 이시카와 링고라는 친구랍니다. 이시카와 링고. 이시카 하면은 이시가 여러분들 돌이고 카와가 강이죠? 네. 뭐 얘는 맨날 내용이 없다고 그러네? 어, 야, 링고! 멋있단다. 선생님 조언을 따라서 똑바로 살기로 한 거야? 뭐, 비슷하지? 뭐야, 켄처럼 도서관에 다니는 거야? 켄 나미 때문에 거기 있는 거지. 시간 낭비인 걸로 판명됐지만, 그랬어? 그래, 나미의 지적 능력에 압도당했지. 나한테 말한 건 좀 다르던데, 그랬겠지. 가자, 햄버거 사줄게. 좋아. 바에 새로운 게임이 들어왔어. 마친코? 아니 포카야. 라스베가스처럼 코인은 어디 쓸 수 있어? 코인이 아니라 현금이야. 불법 아니야? 누가 막을 수 있겠어? 그럼 그렇고 타다카 놈들 엄청 신경 쓰이네. 며칠 전에 바에서 들어올 때 겨우 피해서 왔어. 왜 그러는 거지? 무슨 일 있나봐. 잘 모르겠지만 걔네들 정상은 아니니까. 몇 명이나 있었지 걔네? 잘 모르겠지. 한 10명 정도? 누가 요즘 안전부절 못하게 하니까 다 같이 한번 보러 갈까봐. 아 저도 햄버거 먹으러 가야 된다고요? 햄버거 먹으러 갈까요 여러분들? 네가 갔다와! 나카자와랑 비슷하게 정식으로 도전하는 건 무시하던데. 그래 난 이제 싸움 끊었어. 난 공부를 할 거야. 나 지금 돈이 없어. 나는 착한 야쿠다, 착한 건달이 되겠어. 똑똑하고 착한 건달. 여러분들 약간 키류 같은. 네. 키류가 제일 롤모델입니다. 하면서 새끼 죽여버려. 아 잠깐만. 아 아씨. 근데 저렇게 세네? 뭐야 얘네들 못 털어먹어? 얘네들 못 터네요?
여기 집인가? 얘 집인가? 아, 캔 집이야? 학교 어디냐? 학교? 자, 빠르게 불량배들 무시하고 학교로 들어가버리기. 어이 어이, 나 공부하러 왔다고 공부시켜줘. 어 뭐야, 왜 아무도 없어? 성적이 좀 올라왔는데요? 올 F였는데 C, D 네 이렇게 좀 바뀌었네요? 좀 올라왔는데? 네 공부한 보람이 있는데요? 열심히 책 읽은 보람이 있는데요? 인텔리 야쿠자 네 공부해가지고 야쿠자도 공부해야지 이제 그거죠? 더 돈을 많이 받죠? 어이 나미 오늘도 책을 읽으러 왔다고. 자 열심히 책을 읽어줍시다. 오늘은 학교 쉬는 날인가 보네. 그래가지고 뭐냐 여기서 그냥 책 읽으면 되나 보네요. 책 열심히 책 읽고 다 읽어버려야지. 이리 쟤 같은 개미인데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냐. 여친도 사귀고 돈도 벌고 동네 불량배도 패주고 해야지. 이게 네 인생이었어도 맨날 게임만 할 거야 와가놈. 아 게임이니까 네 예전에 제가 못해본 것들을 아는 거죠. 네 게임이니까 제가 예전에 못해보는데 이런 책도 많이 읽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표 다 A 받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왠지 약간 제가 청개구리 같은 성격이어가지고 네 약간 이거 애초에 싸움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임인 같은데 싸움 안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럼 착한 건달 키류처럼 되겠죠? 네. 여친은 안 사귀나요? 여친은 안 사귑니다. 키류가 여친 사귀는 거 봤어요? 여기는 이제 야쿠자 들어가서 사귀어야죠. 아 도쿄대 들어가가지고 도쿄대 들어가서 거기서 사귀어야죠. 여기서 사귀어봤자 의미 없습니다. 재미난 컨셉이네. 나도 언젠가 해볼까? 자 일단 책 다 읽었으니까 돈 벌러 갑시다. 어딨어? 어디로 가야? 어이 어이 얘들아 말 안 걸리네요 얘들은. 아 어이씨 죽었어. 오 죽겠는데 나? 오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피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도망가 안 되겠다. 피 다 남았는데요? 공부한 너머에서 약해진 건가? 야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 지금 한 대 맞으면 죽어. 집 어디야? 쉣 큰일났다. 와가놈 아버는 청자도 생각해줘야지. 맨날 앉아서 공부하는 모션만 나오는데 청자들 재밌기도 하겠다. 이지라라고 이겐 평가는 지루했다고 하면서 또 7점 주겠지. 왓또치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지? 모르는 척 하지 마 링고. 너희들을 존중하지 않은 너 정도 정도라는 게 있어야지. 한판 뜨자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야. 그쵸, 우리 애들한테 손을 대는 건 가만 안 둬. 예정을 생각해서 이번에 넘어갈게. 하지만 다음번에 조심하는 게 좋아. 나에게 볼일 있으면 지금 해결해도 돼. 그러지마 링고, 네가 골라야 할 때 우리 애들이 안 도와준 적 없잖아. 그랬었나? 내 친구들이 하는 말은 좀 다르던데. 그럼 이제부터 넣는 걸로 하지. 좋아, 그래도 주먹을 휘두르기 전에 말로 풀어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명심하지. 오케이. 오, 다행이다. 싸우면 어떡하나 했네. 아, 여기서도 공부할 수 있네.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네요. 오하이오? 아, 여기서 이렇게 볼 수도 있네. 베란다에서 볼 수도 있네요. 집 앞에 양아치들이 잔뜩 있어. 잠은 못 자나? 잠자고 일어나면은 그거 되겠죠? 포인트 펀치! 아, 아, 아! 포인트 펀치 감사합니다. 자, 일어났고요. 일단은 스테이터스 한번 보자고. 회복됐냐? 오, 회복됐어. 좋아요. 회복됐고요. 앞으로 나가자고. 어, 이 사람도 때릴 수 있나? 안 되네. 일반 사람들은 못 때리네요. 이거 동료랑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못 들어가고 비디오 가게 못 들어가고 있고. 여기 못 들어가고. 어, 복싱집이야 여기는? 여기서 뭐해? 쟤한테 이상한 생각을 심어주지마. 지금은 이상한 짓 할 때가 아니야. 와타나베씨야? 운동 못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양아치들이 안 보이는데요? 사냥 좀 하려고 했더니. 공부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려나?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갖다가 양아치들을 좁혀가지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데 양아치들이 안 보이네요. 학교로 가볼까? 네, 녹색 교복 입은 애들은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녹색 교복 입은 애들은 안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가 볼까? 수업 안 해? 못 들어가지? 자, 여기는 책 또 읽어줄게요. 하나 책 하나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양아치들이나 봅시다. 아, 이게 인터페이스는 한글이 아니고요. 네, 대사만 한글이에요. 어? 아, 지금 가야되나보다. 지금 가면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얘 걔 아니야? 오늘밤 시간있어?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으면 같이 놀아줄게. 너랑 같이 있어야 항상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얘가 권투하는 애죠? 지금 권투하는 애고. 뭐지?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수업하는 거야? 여기 안경 쓴 와무 있다고요? 아까 말 걸었었잖아요. 제다 엔딩 봤다고. 재밌었다고 그러죠? 저 아이콘과 저 친구는 공부 안 하네요. 어젯밤에 아키라가 TV에 나왔던데 봤어? 우리 집엔 TV 없어. TV도 없으면서 내 게임을 왜 빌려달라고 한 거야? 그것 때문에 TV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생각했거든. 영. 뭐야, 2시 10분이면은 학교 수업이 끝나는 거야? 고3인데? 수업 끝난 것 같은데요? 수업 끝났나봐요. 고3인데 뭐냐 2시 10분이면 수업이 끝나네요. 2시면 수업 끝나나봐요. 뭐야 얘네. 아치들이 다니고 여자도 적은데 정상적인 학교일 리가 없다고요? 어? 안녕? 대화가 안 되네요 친구들. 얘네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저 친구들은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초록 옷 입은 애들은 패지 말아달라고 집에 와가지고 협박했죠? 패거리들이 와가지고 좁혀버리니까. 근데 다 초록 옷 입은 애들밖에 없는데? 철도 위에 길 아니냐고요? 나 간다. 아 이쪽에? 아 이쪽으로 나갈 수 있네. 답도 없는데? 피 0인데요? 피 0인데 안 쓰러지네?
저 밑으로 한번 가볼까? 이쪽으로. 여기 양아치들 엄청 많네요. 여기 뭐야? 좋은 차네요. 이쪽은 뭐 올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싸우는 거 봐. 오지게 싸워드네. 지금 피가 다 달았으니까 싸우지 맙시다. 여기 딱 갑자기 싸움 걸리는 거 아니겠지? 네, 이거 스팀에서 팔아요. 스팀에서 팝니다. 튀어. 이거 집에 가가지고 자야 될 것 같은데요. 피가 다 달아가지고 지금 스테이터스 아직 빌라 맞았어. 아닌데 집 찾아가기도 힘드네. 내 집 어디지? 초록 친구들이 많네요. 자, 괜히 시비 붙지 맙시다. 시비 걸지 말게요. 이거 며칠까지 있어요? 자, 일단 새벽에 한번 공부를 해볼까? 공부하고 있는 건가? 하고 있나 보네. 50일까지 있어요? 그래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그건데? 잘 오르는 것 같은데.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첵스 치기치기 자가자가 조고조고 첵스 시기시기 사가사가 소고소고 이번엔 나쁜 말이 아니라 수세기야 자본주의 보수주의. 이거는 감사합니다. 50일 다 채우기 전까지 모든 공부 과목을 갖다가 100%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집에서 독학으로 하자. 밖에 양아치들 무서우니까 집에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미친듯이 공부해봐. 도쿄대에 들어가야지. 오케이. 한 날 잡고 10일만 공부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다 채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날 잡고 10일 정도만 공부해도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아닌가? 다 귀찮아가지고 공부 스탯만 올리면 시간 때우려는 거 다 안다고요? 아닌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한 야쿠자가 되려고 합니다. 스마트하고 착한 야쿠자가 되려고
지금 몇 퍼냐? 21퍼? 계속 올려. 미친 열공.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냐 능력치가 올라가는 건 아닌 건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친구 정신력이 대단한데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는데, 예,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한 16일 정도 하면은 그거겠네. 16일 정도 하면은, 아, 잘 시간이야? 아니다, 16일이 아니고 있구나. 거의 한 20일은 공부해야겠는데. 20일은 공부해야겠는데요? 같은 학교 학생은 못 때리네요. 얘는 왜 얼굴이 왜 저래? 링고, 너 체육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좀 피곤해서 영감이 좀 거칠게 다르더라고. 어디 가서 커피나 마실까? 좋지. 빨리 복싱 시합 끝나고 낙하자 놈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안 되겠네, 내가 올 거야. 이 상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주먹을 부르는 얼굴이야. 여자애들은 좋아하지. 그럴 리가 없잖아. 걔 지금 고로 여동생이랑 사귀잖아. 놀랍지도 않네. 그 여자애랑 안 사귄 남자가 없잖아. 고로 여동생이 도대체 누구야? 여기 알바생하고도 친한가 보네요?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너 어디 가는데? 아직 모르겠어. 그래, 난 간다. 놓친네. 아마 날 찾고 있을 거야. 그럼 잠깐만. 그 어디야? 다 끝났나 본데요? 물을 무슨 햄스터 먹는 만큼 먹는다고요? 테이터스 보여달라고요? 테이터스 잃었습니다. 일단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일단 공부 컨셉으로 가고 있긴 한데. 일단 저 초록 옷 입고 있는 애들은 때리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쟤네들은 서로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때릴 수 있네?
얘들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오케이 잡았다. 쓰러져 이 자식들아. 쓰러져. 쓰러지라고. 경험치 500이나 주네? 뭐야 돈 가지고 있는 거 없어? 돈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걸스 주나 니더 프린스 걸스 캔드 애니딩 걸스 주나 니더 프린스 걸스 캔드 애니딩 걸스 주나 니더 프린스 걸스 캔드 애니딩 걸스 주나 니더 프린스 걸스 캔드 애니딩. 아 가방을 늦었어야 됐나? 아 가방을 뒤졌어야 됐나? 아이고 못 들었다. 얘네들이 약하네. 보라색 옷 입은 애들 약하네요. 아니에요 가방 뒤지는 거 아니고. 아 뭐야 어? 가방도 가져갈 수 있네? 뭐지? 야 가방 가져가봐. 가방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가져갈 수 있나? 아 물건 뺏어가지고 전당포에다 팔 수 있어요? 실례합니다. 이소룡 영화는 어떤 게 있죠? 이소룡 왜 이소룡을? 입구에 이소룡 포스터가 붙어있길래 저는 아 물론 이건 사실 이소룡 영화가 아니라 이소룡과 나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베를린 영화제에서 금공상을 받은 작품이야. 액션 영화는 있나요? 오케이 알았어. 전당포는 어딨어요? 어딨어요? 아! 오, 씨, 미쳤어? 왜, 쟤 나한테 오나했네. 아, 씨. 어? 아. 쓰러졌는데요?